어릴 때부터 너무 못 먹어가지고 위장이 그냥 엉망진창이 됐어요. 북한에 내가 3번 갔다 왔는데요. 북한에 가서 보니까 전부 위장병이 있고 폐병이 있고 그렇더라고. 약도 없어. 그럼 왜 그렇게 위장병이 있냐 하니까 너무 굶어 있다가 밥 생기면 미친 것처럼 먹으니까 위장을 다 베리는 거야 아주. 내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굶고 고생하다가 먹을 거 생기면 막 힘을 쓸 없어. 이 이빨이 정미소잖아, 그지? 근데 정미소 신세질 것 같아서 누우면 꿀떡 벌써 넘어가. 그래서 밥이 통밥이고 뭐 다 그냥 넘어가. 위를 그냥 거다를 냈어요. 그래가지고요, 20살 됐는데 병이 왔는데 뭔 병이 왔는 거 아니? 위암이 왔어요. 그 엑셀 찍어보니까 이만한 덩어리 개벽 굵어서 이때까지 몰랐어요. 너무 위가 아프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렇게 애를 먹은 게 그 위암이 된 걸 모르고 병원에 생겨나 안 가잖아. 집에서 뭐 아프면 난 이게 따는 걸 잘해요. 누가 너무 아픈 사람 있으면 와요. 내가 이게 따는 거야. 시큼한 피가 나오면 시원하게 위암, 위체한 거는 그래 갖다 할 수 있어. 난 다른 의사는 못해도 그거는 잘해요. 밤낮 이것만 땄지 병원에는 안 가봤거든. 근데 이게요, 위암에다가 폐결핵이 왔는데 그게 너무너무 심해가지고는 5시간마다 한 번씩 각혈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폐가 엉망진창 되는지요. 각혈을 이렇게 뱉어놓으면요, 거기에 폐벌레가 망원경 이런 거 안 껴도 폐벌레가 보일 정도고, 의사의 말은 벌레가 폐를 다 먹어버려서 없대 이제. 그다음 능망염에 복망염이 됐어요. 복망염, 복망염 알아요? 우리 아버지 일제시대에 복망염 알아가지고 배가 이만히 부르면 의사가 와서 바게트 안아놓고 주사기 끼워가지고 물을 쫙 하면 그 바게트에 거품된 그 복막염 물이요, 바게트 한 바게트가 돼요. 그렇게 물 뽑다가 결국 요새 같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때 일제시대는요, 그 물 뽑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 6살 되던 해에. 그 복막염이 내게 또 온 거예요. 위암에다가 폐결핵에다가 복막염에다가 간경화증에다가 악성빈혈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면 앉아있다 그냥 쓰러지면 그냥 죽어버려요. 학교에서 공부하다 책상에서 나가 넘어지면 사람들 꼭 간질 같은데 간질이 안에 그냥 쓰러지고요. 그 다음에 백일해가 시작돼서 평생 따라다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기침이 그냥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내 기침 소리가 꼭 여우치는 것처럼 탕탕 막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기침이 끝도 안 나는 거예요. 나는 미치겠고 사람들은 참 날 쳐다보고 인상 쓰고잖아. 그 기침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 됐죠. 악성 냉병이 있어가지고 이 배가 얼음장 같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면설하게 되면요, 온 방안을 헤매야 돼요. 의사의 진단은 너무 심해서 심해서 너무 심해서 결혼하면 절대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거지. 나도 결혼하지 말고 그냥 처녀로 좋은 일만 하래. 그래서 귀에 딱지가 딱 붙어서 평생 시집 가지 마라. 가만히 애를 못 낳아? 그러면 애 못 낳으면 구박받으면 쫓겨나지? 그럼 안 가. 그때부터 나는 시집 안 가. 시집 안 가. 이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전혀 시집 안 간다는 말하고 장사 본전이 한 말은 둘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 그랬는데 이 너무 심한 일곱 가지 전부 병이 합하니까 암까지 7가지예요. 그래서 강원도 춘천 카드릭 병원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가면 약도 제일 싸게 주고 좀 그런 데랬어요. 6, 70년 전에는. 그래서 거기를 가니까요, 완전히 입원해가지고 전면적으로 하니까 의사 하나 말이야. 손 댈 수가 없대. 이미 끝나서 암도 이미 만성이고 폐결핵도 만성이고 복막염은 그냥 물이 꽉 차가지고 처녀가 배가 이렇게 되니까 꼭 애 뵌 것 같아요. 그리고 각혈하는 거 하고 밥 못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막염에 물이 차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호흡이 안 돼요. 복막염 알아본 사람 알아요. 호흡이 안 돼요. 들으시면 이 왼쪽 복막이 나를 갖다 칼로 찌는 것이 아픔이 와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내가 훅 이랬는데 그때 처음 내가 느껴보니 10분도 못 살겠어. 죽고 싶네.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교회는 댕기기만 했지 예수는 안 믿었거든요. 혹시 여기도 교회 댕기기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그랬는데 의사가 3개월 길어야, 짧으면 한 달 안에 죽는데 나 입원도 안 시켜주고 강제 퇴원을 만나 쫓겨난 거 아니요. 우리 어머니 날 잡고 나오는데 내가 그 처절하고 불쌍한 딸 꼴, 아들 넷에 딸 하나인데 그렇게 20살 돼서 그 꼴이 되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막 병원에 쫓겨나서 하는 말이, 에이구 우리 집안에 유례 없는 전혀 귀신이 생기네. 전혀 귀신이, 난 그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는 귀신 난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 귀신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예,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배당 댕기면 천당 간대요. 내가 아는 상식과 믿으면 예배당 댕기면 천당 가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천주교에 들어가다가 성당 믿으면, 성당 나가면 다녀 성당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래 그들은. 그럴 때인데 내가 병이 나니까 그 처절한 모습은 10분이 너무 길어요. 아 힘들었어요.
생각해봐, 7가지 병이잖아, 그치? 위 암이니까 얼마나 위가 아픈지 잡아 땡기고 쑤시고 이래요. 늑막 복막이지, 폐가 각혈을 쑤시러 하지. 가래는 노다지 끓지, 코리는 비비린내가, 코에는 비비린내가, 피비린내가 계속 나지. 그러는 입장이었는데,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도리가 없어요. 위 암이기 때문에 물 한 숟가락 먹어도 왁 터해버리는 거는요. 피토하려고 깡통 노다지 옆에 갖다 놓고 있고. 그런 처절한 모습에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내가 주일학교 반사를 봤으니까는 주일학교도 못 나가고 아이들도 못 가리고 집에서 그냥 노다지 죽을 날 기다리니까 하도 불쌍하니까는, 아이고, 저 우리 같이 용문사는 가봐, 그래요. 용문사는 뭐 하는 데인데요? 거기 병 고쳐줘. 무슨 병을 누가 의사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병 고쳐준다는 말을 성경을 건성으로 읽었어. 여러분, 성경 건성으로 읽어요? 난 성경을 읽을 때 한 장을 두 번씩 봐요. 1절서부터 쭉 갔잖아. 마지막 다시 1절로 올라가요. 두 번 봐야 조금 남아요. 안 그러면 뭘 읽었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냥 훑었지. 하나님 말씀으로 소중하게 귀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읽지 않고 눈으로만 읽었어요. 병 고친다 하나님이?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도 가봐요. 거기 막 별별 환자가 다 났는데 죽을 병들도 다 났고 솔깃하더라고. 살고 싶어서. 20살 어린 나이에 살고 싶어서 갔어요. 용산. 검은 치마 흰 족을 입고 뽀따리 해가지고 추풍령선 내려가서 완행 타고 20리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지. 땡볕에. 가다가 각혈이 탁 되면은 얼른 길 옆으로 가서 손으로 막 땅을 파고 피를 확 토하고는 발로 이렇게 묻어. 그러고는 수건으로 입을 닦으면서 용문산 들어가면서 느낌이 내가 살아서 이 길을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이러고 갔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이라는 거 확신 전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 느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댕기는 거예요. 교회를 댕기는 거. 그 추풍령 고개를 넘어가면서 한 몇 시간 걸려서 용문산을 가니까 굉장하대요, 여러분. 나는 조용한 교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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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터 시작해서 이 전지간 만물들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땡 12시에 끝나는 예배만 드렸잖아. 부흥회는 한 번도 안 가봤지. 교회에서 하는 거는 겨우 사경회 말씀 칠판에 가리키는 사경회만 했는데 그 사경회 가리키는 강사님이요 왜 이렇게 주전자에 갖다 놔 물을 따라 먹던지. 내가 너무 철다선이도 없고 그래서 아 이제 물을 왜 저렇게 먹고 앉았노. 뭘 굉장히 짜게 먹었나 보네. 아니 저 설교한다고 저러면 아까 한 거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 정말 이상하네. 근데 그 다음에 주전자를 이러면서 물 더 가져와라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해 그분이 당뇨병 환자된 것 같아. 그때 당시에 물 더 갖다 놓는데 또 따라 먹으면서 계속 그러길래 내가 얼마나 못된 종자고 장난이 심했던지요. 그분이 물 먹을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거야. 물 한 모금 먹고 뿅뿅뿅 하늘 한번 보고 뿅뿅뿅. 재미있어가지고. 근데 성령 받는 날 하나님 회개라 그더니 내가 성령 쏟아지는데 아니 그건 뭐 애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것까지도 주님이 나를 딱 보이면서 내가 앉아서 노는 꼴이 뿅뿅뿅 그런 꼴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기름분 종이 목말라 하면은 아이고 내가 물 좀 갖다 드릴까 이런 마음 못해도 뿅뿅뿅이 뭐냐 왜 놀리고 앉았나 이거요. 주의 종은 허물이 있어도 우리 보고 놀리는 그걸 허락하지 않나요. 바로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랬던 내가 용문산에 갔는데 놀래버린 게 성전도 이거보다 곱대를 큰 데다가 새로 지었어요. 돈이 없어서 문 꽉구만 하고 창문도 못 다닙니다. 이거 여기 바닥도 마루 못 깔고 멍석 가만히 죄다 깔아놨어요. 전국에서 몰려오는데 목사님들 아무리 2단 3단 그러고 막아도요. 그럼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더 많이 몰려왔어요. 이야 나는 그 떼거리 많은데도 놀린 데다가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거룩만 부르고 겨우 부르는 게 하도 많이 교회에서 그것만 불러. 왜 목사님이 찬송 이것저것 안 불러 꼭 그런 것만 부르니 울어도 못하네 이런 것만 반납 불러가지고는 그거 아니야. 이 기쁜 소식을 하는데 난 처음 들었거든요. 나팔 불지 북 치지 장구 치지 피아노 치지 강단 치지 난리 난리도 그런 난리입니다. 오는 사람들도 1절 2절 3절만 부르면 다 일어나는 거야. 난리를 치는데 아이고 혼이 다 빠질라 그래. 야 내가 집에서 죽을 걸 괜히 왔네 이거. 이거 이단인가 보니 싶더라고요. 이단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의욕의 눈으로 구경만 하는 거지. 병 고치러 간 주제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구경만 했어요. 아이고 놀고 앉았네 왜 저러지 미쳤네 그냥. 근데 자리 가서 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땡겨라 바짝 땡겨 사람들이 막 그 여름철에 선풍기 하나가 돌아갑니까 옛날이니까.
박수를 우리는 이렇게도 여기도 오셔서 박수 한 번도 못 쳐본 분도 계시지 모르지만 박수를 나는 이렇게 한 번도 쳐본 일 없고 지금도 부흥회 가면 박수 치자고 이런 말 한 번 해보려고 여기서 60년 동안에 장로교에서 굳어가지고 근데 성령 역사하면 막 박수만 나오겠어요. 근데 이 옆에도 하필 극성 맞은 처녀들 둘이 앉아가지고 눈 감고 가사 다 외워 막 이러는데 이 둘이서 난리 둘이 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아요. 박수 이쪽으로 훔쳐요. 나 뱀뱀 환자야. 내가 피가 터져면 피가 터져요. 그리고 뭐 놀리면서도 그냥 여전히 이러길래 어떻게 붓다고 나든지 피 터는 깡통 있잖아 그죠? 이걸 피가 나오려고 그러면 여기서 피비린내가 슬 하면서 욱 하면 피가 한입 가득 차요. 그러면 얼른 깡통 되고 뱉어야 되잖아요. 내가 좀 심통이 사나워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많이 고쳐서 그렇지 어떻게 밉살머리스러운 데다가 이 깡통을 갖다가 이렇게 안 토하고 옆에다 대고는요 반만 피를 여기 토하고 반은 그 모가지에다가 확 토해버려. 막 이러다가 얼마나 놀래겠어. 피가 여기 오니까요 눈에 금방 도끼가 몇 개나 들어가 날 보고 이러길래 내가 입을 이렇게 닦으면서 아까부터 때리지 말라 그랬지 피 터진다고 피가 자연으로 터졌는데 그러니까 쳐도 터진 거 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그 말에 놀랬더라고요. 그땐 얼른 옆으로 좀 물려 이쪽 전열 또 쳤어요. 또 꽥 남 다 쪼봤는데 남은 널찍하게 앉았어요. 좀 보면 깡통만 갖다 놓으면 다 피케이 앉더라고. 이때 사흘째 되니까 안전방에 일어나지. 사흘째 되니까 벙머리가 말하지. 오지 되니까는요 장님이 눈을 뜨고 난리가 난 거 아니야? 나는 그게 하나도 안 믿어져요. 쇼하고 앉았네 지금. 강사하고 짜고는 몇 시에 네가 일어나라 네 몇 시에 네가 일어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신기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좀 이래야 되는데요. 그게 안 믿어지니 내가 무슨 기적에 나타나겠어요. 열흘 집회 그때는 열흘 했어요. 요새는 사흘도 길다고 안 나오잖아. 예? 요새는 부흥회도 안 가요. 가봤자라 이거지.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열흘 끝나고 나서 막 뒤집어지는데 막 자빠지고 입신 들어가고 그냥 방안 터지고 난리가 나는데 난 전부 미친 것 같더라고요. 이거 미친 년들은 다 여기 모였네 그냥. 나병 환자들이 저 뒤쪽에 따로 앉았어요. 아 거기서도 막 봐요 봐요 내가 문득이 났다 사람들이 막 달려가기도 한데 나는 그게 아이고 무슨 소리하고 앉아는 거야 이랬는데 집회가 다 끝났잖아요.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눈빛이 달라져 언어가 달라지고 나는 하나도 안 달라졌잖아. 좋은 것만 하나 더 붙어서 설교 시간에 얼마나 졸리던지 끝나는데 마음이 슬퍼 처절해. 야, 한 가지도 못 고쳤네. 임원대까지 와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따라 안 하니까 불쌍해하는데 내가 이꼴로 엄마한테 다시 갈 수는 없지. 여기서 죽자. 남홍 장로랬지. 용산교원에 그분에게 편지 썼어요. 난 어디 사는 몇 살만 처녀인데 무슨 병 일곱 가지예요. 병원에서 강제퇴원을 만나서 석 달 안에 한 달 만에 죽는다 그랬는데 누가 용문산 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해서 왔더니 열흘 동안에 한 가지도 못 고쳤는데 내가 이대로 갈 수 없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남다 한다는 금식기도 아니 먹지도 위암이니까 먹지를 못하고 물도 안 되지만 하여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니 사흘 목적 기도하고 사흘 만에 내가 올라와서 죽어 꺼달랑 싸늘한 시체를 그냥 보내지 말고 용문산 따뜻한 양지배태 나 좀 묻어주시길 바라고 우리 어머니에게 전보하세요 딸 죽었다고 요 편지 어머니 전상서 불의 여식 먼저 가요 그 꼴로 예수 믿어도 내가 전당 갈 줄 알고 엄마 예수 믿고 전당에서 만나요 이래서 그 믿음도 제법 괜찮아요. 편지 부두통서 여기다 넣었어요. 산 꼭대기 사사방으로 올라가는데 산기도 처음 가는 거예요. 난생 처음. 교회 기도도 10분도 안 해봤어요. 기도 미천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올라가는 그 내 모습이 그렇게 처절할 수 없고 나이도 20살인데다가 죽는다는 죽음 앞에 서는 내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무섭고. 근데 죽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오늘 밤에 오라 해도 하나도 아쉽지도 않아요. 조금 더 살려서 이런 기도 안 해요. 근데 나는 너무 슬프더라고. 살아온 과정에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가난하게 살아왔고 불쌍하게 살아왔고 처절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저주받을 병도 이곳까지나 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어야 되나? 너무 분한데요. 울을 내니까 이래 울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니까 울음도 못 들어요. 내가 너무 그 비참한 내 모습이 너무 슬프고 죽음 직전에는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산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울었냐 말고 깡통은 좀 애껴서 이제 이따가 쓰려고 그러고 가서 피가 토하면은 길바닥에 묻고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막 산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아이고 뭐 또 산에서 기도도 이리 하네. 산기도 처음 봤어요. 이만한 바위돌이래. 여기도 바위돌인데 여기는 군대땀지 하나 깔고 여기는 방석 깔고는 이렇게 기대고 다리는 이 밑에 내려놓고는 눕지도 못해 기침과 피토하는 것 때문에 앉아서 살았어요. 석 달을 그 병 안에 살았어요.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를 해본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었어요.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요번에 여기 열흘 동안 보니까 안전방위도 일어나고 귀머거리도 말을 하고 벙어리도 귀머거리도 귀를 뜨고 벙어리도 말을 하고 장님도 눈을 뜨고 아 이러던데 하나님 나는 열흘 동안에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하나님도 차별하십니까? 그러면서 여기는 병원도 아니고요. 의사도 없고요. 안수도 받을 사람이 없고요. 약 먹을 일도 없어요. 내가 그냥 물도 위암이에서 못 넘기니까 사흘 동안에는 내 이 세상 사는 마지막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사흘 기도 끝나고 사흘이 끝나고 내가 병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 고쳐주신 줄 알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그 다음에 온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내가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절대로 전혀로 주님 앞에 몸 바쳐 일하고 시집 안 간다고 급한데 뭔 말은 못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찌그렸어요. 그리고 시집이 뭔지도 모르고 시집의 필요성도 못 느끼기 때문에 아주 신나게 그냥 힘있게 했어요. 그래 딱 했는데 너무 힘드는 게 밤 12시 첫날 되니까 다 내려가고 나만 있어 산 꼭대기에 그 높은 곳에 얼마나 무섭던지 아이고 여러분 무섭 지금도 많이 탄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거나 집에를 가거나 밤이거나 낮이거나 산 꼭대기거나 무덤 앞이거나 무섭다 하는 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주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장소 그런 데 대해서 관심 없어요. 어느 장소든 주님이 계신 곳이라 이래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요. 나는 너무너무 믿음도 없는 데다가 원래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이고 뭔 산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건방지게 올라갔지 깜깜하지 사람들은 다 내려갔지 나 혼자뿐이다라는 거에 신경이 딱 오니까 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깜깜하네. 그런데 부엉이가 부흥 부흥 부엉이 뒤에는 호랑이겠다고 그러잖아 그죠? 여우가 깍깍깍 아니 무슨 짐승들이 그렇게 많겠어.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도 해본 사람도 아니고 기도의 사람도 아닌데다가 이 생짜가 가가지고 저 아버지 하나님 하려고 아버지한테 이 능막이 막혀서 숨도 못 쉬니까 호흡이 안 돼요. 기도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유 그 사는 게 그렇게 저주스러운 거 여러분은 몰라. 나는 너무 저주스러워 사는 게 10분이 길어. 그래서 아버지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이 돼서 올라왔는데 무서워서 안 기도도 못하겠어요.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아니야. 아 이러는데 무서운 게 뭐야? 아버지가 안 하고 아 뭐야? 뭐가 뒤에 와서 머리를 잡고 잡아당겨 그래서 아 뒤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기도 해봤어요? 집기도 교회기도 산기도 달라요. 덜렁들어도 던져요. 사탄이가요.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가는데 한 시간을 그 무서움에서 지나니까요. 병은 다 잊어버리고 무서운 것 때문에 혼이 다 나가가지고 아유 내가 괜히 올라가네 밑에서 죽을걸 이러면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입이 쫙쫙 벌어지면서 너 무서우냐 그러더라고. 내 입이 그래서 너무 무서워 이랬더니 뭐가 무서우냐 그러길래 다 무서워. 그러니까 너는 무슨 병 일곱 가지 병이 있지. 의사가 석 달 아니면 한 달 만에 죽는다 했지. 그러면 한 시간 만에 죽을지 10분 후에 죽을지 내일 아침 죽을지 모르지. 그런데 뭐가 무서우냐 이래 내 입이 계속요. 그런데 뭐가 무서우냐 이게 내일 아침 죽을지 5분 후에 죽을지 모르는데 그 말 마지막에 그런데 뭐가 무서우냐 할 때 그러게 말이야? 내가 입이 그러게 말이야 하고 긍정적으로 그걸 시인하니까요. 아 여러분 안개 걷히듯이 무서움이 그렇게 사라져. 내 영혼 평안해 그러듯이 아니 나는 그런 경험 처음 했어요. 편안해요. 무서움이 물러가니까 그게 눈물이 흑 하고 쏟아지더라고. 그러면서 정신 차린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보는 기도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서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제발 나는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좀 못되게 놀았어도 버리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귀함께 뜨거운 눈물 속에서 흑하고 울어대면서 무섭게 물러가니까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내 신세가 너무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20살 돼서 이렇게 기가 막힌 세월 타다 이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사는 것처럼 좀 살게 해주시고 정말 나를 살리자면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겠사오고 시집은 절대로 안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가끔가다 속으시더라고요. 예. 막 악을 썼더니 3일째 되는 낮에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더니 이 코에서요. 여러분 송장 타는 내 맡아보셨어요? 화장 더 가까이 가면 꼭대기에서 왜 송장 태울 때 굴뚝 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오는 냄새가 엄청 기분 나빠요. 그거보다 더 진한 아주 진한 송장 타는 내가 이 코에서 나오는데 나는 또 그런 흉한 냄새는 너무 탁해서 가슴이 다 벙벙할 정도로 해서 아이 별일이네.
죽으려고 그런 게 병이 한 가지 더 붙었네. 낮게는 고사하고 이게 사흘 되는 날 이게 무슨 냄새야. 온몸이 불덩어리 되면서 그 타는 내가 나면서 그 다음엔 이 병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여러분 고문 중에 잠 안 재우는 고문이 제일 지독하잖아요. 잠이 오는데 이 바위돌에 기댄 채로 다리 내린 채로 앉은 채로 이렇게 해서 아직 골아 떨어져서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이라 있지 않아요. 아, 병나고 두 시간을 연결해서 못 자는데 얼마나 하나님 나를 재워놨던지 12시간을 자우는 동안에 이 체내의 병을 다 불로 태워가지고는 콧구멍으로 송장 타는 내가 나가 폐하고 위암하고 이 복막염 물하고 다 뽑아서 배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하고요. 잠 푹 재우고 나를 다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4일째 되는 아침인데 해가 중천에 떴어요. 산 꼭대기니까. 그래서 아이고 금식 끝났네. 4일이 됐네. 제일 급한 게 목이야. 목 마르고 입이. 암 때문에 물 한 모금도 못 먹은 지 석 달 됐잖아요. 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 먹으러 가야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 있는 그 샘 곁으로 가려고 발을 올리고 서는데 순간적으로 호흡이 쉴 때마다 탁탁 길러서 그 쑤시던 왼쪽 늑막에 호흡이 너무 자연스럽게 숨 쉬네. 늑막 났나 보네. 그러니까 애 뵌 것처럼 불룩하던 물이 복막에 물이 밤새도록 하나님이 날 잠재우고 밑으로 다 빠져나가게 해서 거치마 속치마 팬티가 다 들러붙어버렸어. 이렇게 떡이 돼서 능망 났나 보네. 아이 숨을 쉬네. 이러다가 폐는 12시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은 피를 토해야 될 시간인데 한 번도 안 보고 잤잖아요. 폐는 폐, 위, 능막, 간, 간경화증까지 있어서 이게 때릴 때마다 아파서 건드리질 못했거든요. 암만 때려도 폐도 위도 능막도 복막도 간도 안 아픈 거예요. 아니 피를 이때 각혈 안 했어? 아니 코에서 피비린내가 나는데 안 나네? 물 먹어봐야지. 위 암이 물이 올라오는지 보려고 쫓아가서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먹는데 아우 여러분 물은 입으로 먹죠. 이 위로 물 내려가 술술 내려가면서 시원한 게 뜨거운 물에 샤워하고 찬물 마지막 끼얹는 그런 기분으로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위와 폐와 각혈 안 하니까 물 먹으니까 숨 쉬니까 능막 복막이 난 거 이 세 가지는 그것만 나도 살겠더라고 해서 아이고 살겠네 하나님 여호와여 손 지르고는 뽀따리 후다닥 싸가지고는 두 시간을 울면서 올라온 거리를 8분 만에 뛰어 내려갔어요. 나는 성격이 남성 같아가지고는 뭐 율동 이렇게 하고 뭐 예쁜 그런 운동을 못하고 배구 했어요. 그 다음 육상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야지 한 달에 8분 만에 내려가서는 용문산 뒷고개에 너무 하얀 돌 위에 물이 흐르니까 흰물 같아요. 다른 옷은 밖에서 다 벗고 안에 들어가 내려가는데 옛날 할머니들은 옥양목 해가지고 밑에 팬티에다 고무줄 넣어주잖아. 근데 이 다리 안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덩어리가. 그래서 이건 또 뭐예요? 그거 만져보니까 뭐 애 머리만 난 게요. 이 사타구니 속에 들었어요.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 뭐 이런 게 이렇게 빠졌어? 물 위에 가서는 팬티 탁 벗으니까는 꼭 계란 반숙된 것 같은 거 희한한 물체가 이런 덩어리가 하나가 쑥 빠진데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해 본 거는 그게 냉덩어리야. 냉뿌리. 그것 때문에 절대 결혼을 애기 못 난다고 그랬던 거예요. 냉뿌리가 심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잠재우고 그것까지 그 애 낳듯이 빠지겠다. 그래요. 샤워하고는요. 아, 감사한금 하는 거 인색해가지고 해본 일도 없고 그 용산 열흘 동안에 남 다 감사한금 나는 10원 안 했어요. 지금 아까운 돈은 뭐 때문에 제 정신인가. 몇 시간만 안 해네 한 번도 아니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나는 10원도 안 쓰고 우리 어머니가 돈 쏴준 거 그대로 7가지 병을 낳는데도 성전 가서 하나님께 신고도 안 해서 병 나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면 10원도 안 하고 똘똘 싸가지고 수풍량 고개를 얼마나 왔어요? 중간에 피 두 번 토한 곳에서 좀 생각이 깊더라고. 내가 살아서 못 갈 것 같았는데 이거 웬일이야. 지금 몇 시간째 호흡이 되고 수풍량 가서 기차를 탔어요. 완행. 그때는 막 물건 팔러 올라오잖아. 허이 주운 통닭이 5마리 100원. 그러길래 나는 통닭이 어떻게 5마리나 100원이야? 얼른 줬더니 계란 삶은 거 5개 주더라고. 그래서 계란 샀지, 찰떡 샀지, 사과 샀지, 사이다 샀지, 옥수수 샀지. 감사한 거면 10원도 안 하고 처먹을 것만 잔뜩 사서 하도 배가 고파 몇 달 못 먹었기 때문에 서울 올라온 돈에 얼마나 처먹었는지 먹는 건 좋은데 방구가 그냥 계속 나와 잡히니까 처녀가 뻥뻥할 수 없잖아. 그래서 발뒤꿈치를 꽉 막았더니 배가 아파요. 조금만 열어놓으면 픽 하고 나오잖아. 방구는 소리 안 나는 방구가 냄새가 나요. 옆에 사람들이 다요. 아유 아까부터 누가 똥을 싸고 앉잖아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세 명씩 그렇게 쫓겨가던데 나가 방귀 낀 것 때문에 쿨이 내 난다고 다 도망갔어요. 서울까지 나는 혼자 잘 왔어요.
그리고 그걸 다 먹었는데도 소화가 되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소화 안 되는 위암이요. 서울까지 와가지고 서울에서 강원도 춘천 가는 기차를 갈아탔어요. 계속 기도할 줄 모르게 하나님 정말 고쳤습니까? 정말입니까? 이거 정말입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보고 내가 진찰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갔어요. 그래 가서 보따리 가지고 택시를 막 그냥 택시 안 탔는데 택시를 타고 탁 하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너 좀 낫나? 이렇게는 아직 몰라. 병원에 가봐야 돼. 보따리 내려놓고는 그 돈만 가지고 냅다 그 택시로 강원도 춘천 카드병원에 갔잖아요. 가니까 해가 다 져가 사람들이 몇백 명씩 줄 섰던 게 다 없어지고 한 20명 줄 섰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가니까 야야야! 늦게 온 년이 싹둥머리 없이 새치기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날 보고서 내가 새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회 원장님이 나 보자 해서 가는 거예요. 거짓말 뻔뻔하게 했어요. 순회 원장님 날 보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특이하잖아. 까만치만 흰저고리 머리꼬리 딴 처녀가 이러고 나가는 거 자기네가 쫓아냈지만 너무 불쌍했던데 막 싱싱하게 이러고 놀래가지고 허양 웬일이야? 이태리 여자인데 얼마나 한국말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예 엑스레이 찍어보러 갔는데 노노노노노 우리 병원에서 허양 끝냈어요 이래. 시작하자는 게 아닌데요. 엑스레이만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래. 내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질갱이고 고무진빠야. 딱 들러붙으면 절대 안 떨어지는 거지 아주. 하자. 막 금방 포기하고 막 이렇게 실증나고 이런 걸 못해. 딱 이게 옳다 싶으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녀 면사벌 딱 지금 찍어주세요. 엑스레이만 찍으면 가요. 입원 안 해요. 약 달라고 안 그래요. 그랬더니 내 눈을 보니까 이게 보통 아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엑스레이과 가서 찍어주래. 한 시간 만에 나온 거 처음이야 그때. 대기실에 앉아 한 시간이고 야 그렇게 일 수가 없어요. 과연 엑스레이상으로 병이 없다 나올까? 이렇게 안 아픈데 의사가 너 병 없다 그럴까? 거기서 다시 기도 하나님 병원에 왔어요. 몇 시간 됐어요. 각혈 안 했어요. 먹은 거 소화 다 했어요. 물도 넘어갔어요. 하나님 숨도 이렇게 쉬어요. 엑스레이상으로 병이 없다 하면 하나님 나 고쳐줬어요. 그럼 내가 평생 치료해서 살아요. 이 복음에서 살아요. 하나님 가란 대로 가겠어요. 그리고 내가 절대 시집 안 가요. 너 이러면서 시집 안 간다고 두 번 맹세했어요. 수녀가 와서는 놀래가지고 엑스레이 허약 아니 그동안에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었냐 그래서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어요. 나는 또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더니 천국병원에 입원했어요. 그게 어느 도에 있어요? 예수님 나라요. 아 당신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아, 예수님 나 살려달라고요. 근데 이렇게 안 아프네요 그랬더니 수녀가 나를 꽉 껴안더니 여기다가 벌면서 할렐루야 당신의 하나님 우리 천주님이 당신의 병을 맑게 난 지금도 그 맑게가 너무 이뻤고 말이 맑게 고쳤다 깨끗이 고쳤다 소리를 우와 수녀 어깨에 팔을 걸고 통곡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현실이잖아. 병 없잖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고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고요. 얼마나 우는 게 너무 시끄러워. 내가 또 우는 것도 소리가 높거든요. 하이소프라노. 그 날 끌고 원양실로 가다니 여기서 큰 울다가 울음 끝나고는 나가시오. 나갈 때 엑스레이 찾아갖고 나가요. 아, 우는 건 나 그날 느꼈는데요. 사람이 없는데 울 일이 없더라고요. 수녀가 딱 나가니 울음이 딱 끊어져. 야, 신기하대. 그래 나갔더니 수녀가요. 코를 헹헹 풀면서 나갔더니 수녀가 벌써 다 울었나 해서 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엑스레이 설명을 해줬는데 기가 막히는 거야. 보름 전에 찍은 거하고 오늘 하고 완전히 작품이요 작품. 하나님에서 나를 그려서 이 뼈다귀를 다 그려서 뿌 이렇게 엉망진창이던 엑스레이가 오늘은 완전히 작품이야. 아주 재창조를 하셨더라고. 그러면서 날 보고 참 기적의 사람이고 나로 신의 은총을 입었다 그래. 그러더니 그냥 내가 그 엑스레이 값 집어라고 올라왔는데 잠깐만 와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귀를 탁 잡아당기더니요. 이제는 시집 가도 돼 그래. 냉뿌리가 빠졌다고. 그래서 곧바로 갔죠 시집을.